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성막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오니 부활의 복된 소식이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감격과 기쁨으로 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큰 소망이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지만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양털같이 흰눈과 같이 깨끗게 하사 구습을 따르는 제사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하여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법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 1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정직하고 도덕성을 겸비한 좋은 덕목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자가 선출되어 평등과 공정과 자유가 살아 숨쉬게 하옵시고 유권자들도 정직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청력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피상하는 생명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태양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최고 담임 목사님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옵고 강건함과 세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온 교회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지치고 사는 우리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며 고달픈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성모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쁜 부활주의를 우리와 함께 나누지 못하는 성도들과 지계와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소수에도 부활의 은총과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모니 찬양대의 찬양을 흠망하여 주시옵고 헌신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